네, 사흘간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큰 비가 집중됐습니다. 네, 충남 부여에는 4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졌는데요. 모레까지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임학영 기자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유독 좁은 지역에 강하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과 남부 지역 곳곳에 폭우를 뿌렸습니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충남 부여엔 446mm에 달하는 물벼락이 떨어졌고 서천과 익산 함라면에도 4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극한 호우도 잦았습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는 1시간에 무려 146mm의 장대비가 쏟아졌고 충남 서천에서도 100mm 이상의 폭포비가 관측됐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법한 폭우가 몰아서 온 겁니다. 경북 안동과 영양, 김천과 구미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거센 장맛비의 기세는 잠시 잦아듭니다. 대신 뜨거운 지면 위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내륙에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고 습도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장마구름이 중부까지 올라오면서 전국에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학영입니다.